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이든 다 잘 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네, 정신분석학 의사이며 20년도 넘게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김혜남 작가의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속에서 들은 작가의 고백입니다. 두려우면서도 용감하게 살아왔고 아픈 중에도 사이사이 안 아픈 시간을 이용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전을 열고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놀랍도록 강인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허락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존경스럽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실체를 피하지 않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귀한 글들을 옮겨 적으며 마치 상담을 받고 있는 듯이 글을 읽어 내려가게 해 주었어요.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기에 병원 문을 닫아야 했지만 그녀는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의 상담자로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유한함이 더 확실해짐을 느끼며 제각기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숙제를 갖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풀어야만 하는 그 숙제를 혼자 외롭고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음에 대해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나? 영혼이 하늘에 가면 말이야.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네.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말지가 정해졌다고 하지.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대답해보게. 영화 속 대사를 기억해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을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까?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녀는 말하는데요. 나 또한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쁨을 찾으며 살기로 하며 며칠 전 친구와 나눈 소멸을 생각하며 이 책에 대입시켜 보기로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해봐야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육체의 소멸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서 나의 삶을 소멸시키며 나 자신을 잃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이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요 무자비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끝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라는 책 속의 글에 동의하며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며 자연의 확고한 의지 안에서 소명을 다하는 그런 날들이길 소망해 봅니다.